안녕하세요. 아침 콘서트 가족 여러분, 저희는 음악인들의 채널 또모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는 또모에서 대표 PD를 맡고 있고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모 팀장 황예은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영상보다는 비즈니스 업무를 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은 박시연이고 또모에서 보라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출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밤하늘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화석이고요. 학번이 한 3학번 정도씩 제가 높아서 자연스럽게 화석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서 뭐 출연진과 좀 디스를 당하는 그런 걸 담당하고 있어요.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네, 까르보나라 승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출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입시 때 처음 2000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음대생들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칠까? 제가 궁금해 했다가 근데 막상 음대에 들어가니까 아 그럼 음대생들 제가 궁금했었으니까 제가 직접 해보면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클래식 공연들과는 다르게 토크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말을 많이 하는 거여서 대본을 쓰고 그걸 좀 암기하고 그때그때 좀 말로 언어적으로 순발력을 요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서 그런 점들이 조금 난감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하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300만 엄청 넘은 이제 그것 때문에 똥을 알게 된 분도 되게 많은데 거기서 제가 타란텔라라는 곡을 친 이후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똥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클래식 음악이 되게 다가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하지만 저희가 친근한 주제로 예능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 정말 재밌는 영상이 나온 게 아닐까 인기의 비결이 제 개인적에는 그게 아닐까.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음악이고 되게 인디 음악인 거잖아요.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힙합이라는 장르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메인 스트릿은 아니었는데 메인 스트릿까지 올라오기에는 수많은 방송과 오디션 프로와 많은 라이징 스타들이 있듯이 클래식이라는 음악도 결국에는 유튜브나 뭐 TV 방송을 많이 활용해서 그래야 대중성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었어요. 뭐 뷰티 아니면 먹방 다양한 게 있었는데 이게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예능 형식으로 나온 건 없어서 저희가 유튜브에 이렇게 개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고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클래식이 더 대중화되기 위해 그리고 이 외에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저희 앞으로 또모의 계획입니다. 평소에 많이 관심 가는 채널이었는데 아침 콘서트 오늘 이렇게 저희 초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클래식 음악 또모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고맙습니다. 웃음>